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8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1차 대상자 3만여 명에 대한 접종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병수 전 도지사의 유죄 판결 뒤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서명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됩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1차 대상자 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89명, 지역별론 창원 38명, 김해 22명, 양산 8명, 함양 6명, 통영과 거제, 진주 3명, 산청 2명, 사천과 밀양, 거창, 합천 각 1명입니다. 이렇게 지난 13일부터 약 열흘간 8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나 수도권의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되는 일상생활 속 감염뿐만 아니라 유흥주 전발 감염도 여전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는 상황. 어제도 김해와 창원, 진주, 통영에서 유흥주점 관련 17명이 확진됐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시설 내에서 장시간 노래와 음주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감염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우선 접종 대상자 3만여 명을 선정해 어제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 예약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닷새 뒤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은 장기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에야 다시 열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볕이 내렸째는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둘러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없으면 이게 뭐 더위 피할 데도 없겠어요. 그렇죠? 피할 데 없지. 우리 여는 운동장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밑에 좀 앉았다 가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앉아 있을 데가 없을 밖에. 창원시의 실내 무더위 쉼터 10곳 가운데 8곳이 경로당인 상황.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지만 최근 다시 확산세가 이어져 어르신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서울 쪽에는 또 경로당 문을 또 닫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까지 오늘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경로당. 이 경로당은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이곳 창원을 비롯해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거리두기 3단계라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고 이용 인원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내 급식 금지, 마스크 착용, 2시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에 접수된 온열 질환자 4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리적으로 고온적 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셔 탈수나 체내 전해질 이상을 막아야 합니다. 폭염에 코로나19 감염 위기까지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나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는 더 강화돼 이제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높은 기온과 습도로 체감온도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열기가 축적되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산의 현재 기온은 24도, 통영은 25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한낮 기온은 통영 33도, 양산도 33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2도, 합천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이 더위의 기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나 대형 국책 사업처럼 정무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 권한대행 체제가 과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의 일성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었습니다. 경남도의 다섯 번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의식한 듯 도정 현안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구경 메가시티 사업이라든지 서구권 균형 발전 등 도중에 주요 핵심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자동 면직된 별정직 공무원 9명 가운데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재임용한 것도 공백 없는 도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도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현안 추진에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또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가 또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 원 시대를 여는데 김 전 지사의 역할이 컸던 만큼 내년 국비 7조 원 확보엔 영향이 예상됩니다. 내년 출범 예정인 광역특별연합과 관련해 경남, 부산, 울산의 사무 분장은 어떻게 할지, 남북 내륙철도 조기 착공이나 진해신항 예타 통과처럼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한 정무적인 대응이나 판단이 신속히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민선 도지사의 업무와 권한을 완전 대신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도정으로 넘길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가 10월에 열릴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넘어갈지 여부는 오는 27일 경남도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다섯 번째, 권한대행은 벌써 7명째입니다. 도지사 보궐선거 시기에 따라 권한대행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흔들림 없이 연속성 있는 도정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6일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창원지검은 대검 예규에 따라 형집행을 위한 소환을 지난 21일에 통보했으나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연기를 요청한 김 전 지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 출석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 머물다 어젯밤 가족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다녀왔으며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공연 소식을 비롯한 도내 문화계의 다양한 이슈를 문철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손양이 동편제 판소리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내일 오후 3시 사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 후보인 손양이 명창은 세 번째 완창 발표회를 통해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김정현 사진전 유희적 상상이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주문화공간 루시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이 가진 사실적 특성을 탈피해 허구적 상상을 구체화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비보이 그룹 진조 크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한여름밤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진조 크루 다이나믹 콘서트가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이 입체의 조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상수 작가의 아빠와 크레파스전이 9월 30일까지 김해 서부문화센터 스페이스 가율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회 섬의 날 행사 기념 콘서트가 오늘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 충효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사천 힐링버스킹이 오늘 오후 3시 사천 용소계곡에서 열립니다.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집합점검이 오늘 오전부터 창원 반송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피서지 새마을 작은 도서관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500명에게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지원금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진주시는 복지 지원금 희망자를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덕유산 인근 4개 자치단체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창군과 함양군, 무주군과 장수군 등 4개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덕유산 국립공원을 둘러싼 160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기본계획 용역 등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어제 경남 지역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대한 오토텍과 시선 IT 등 17곳에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은 전문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 인력을 뽑거나 교육 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중기부 지원 사업과 산업 기능 요원 병역 지정 업체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경남 2022 준비위원회는 어제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경남 캠프에 원팀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후보별 경남 선대본부는 비방과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정책 중심으로 지지 후보를 알리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인단 모집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제정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어제 농민단체 대표와 도시농업관리사, 대학 교수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주시 도시농업위원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경남도가 밝혔습니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경남과 전남에서는 이재민 천여 명과 시설 피해 2,500여 건이 발생했으며 기금은 사망자와 부상자, 주택 침수와 파손, 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서명을 벌인 결과 석 달여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서명을 더 받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마산 해양신도시에 유치하기를 희망한다는 청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청 지역의 귀농 인구는 지난 2018년 379명과 2019년 511명, 지난해 707명이 전입해 3년 연속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535명이 이주해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창원시가 가포신앙 배후 부지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즉 15메가와트급 초대형 풍력 시스템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산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창원 소재 기업은 13개사로 전국 125개 업체 10%에 해당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어제 진주시청을 방문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이 기탁한 행복기금 3천만 원은 진주시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